이번 시간은 섹션 9, 표에 대해서 작업을 하도록 할게요. 표는 지시사항이 좀 여러 가지가 있고 내용도 좀 길죠. 하지만 이거 내용들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숫자 입력하는 게 있는데요. 숫자 입력만 좀 빠르게 한다면 쉽게 작성할 수 있어요. 그러면 작업 파일 먼저 불러오도록 할 건데요. 어떤 형태로 결과가 만들어지는지 같이 보도록 할게요. 표와 표풀이 결과 이두개 파일을 같이 열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내용, 이표 제목 바로 아랫줄에 이렇게 커서 놓고 여기다 표를 만드는데요. 결과를 보면은 표를 이런 식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표에 캡션도 만들고 표의 데이터 이용해서 차트도 만들게 되어 있는데요. 우선은 표의 내용 만드는 것부터 정확히 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 표풀이 결과 이건 닫고 보도록 할게요. 표를 만드는 방법은 단축키 사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단축키로 글상자 만들 때 컨트롤 새로운 뭐였죠? 박스였죠? 그래서 컨트롤 N, B였죠. 이번엔 표는 영어로 테이블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컨트롤 뉴 테이블, 컨트롤 NT예요. 왼손으로 컨트롤 NT 이렇게 눌러도 되고요. 메뉴로 할 수도 있고요. 도구 상자를 사용할 수도 있어요. 커서는 표 제목 바로 아래 이렇게 빈줄 없다면은 엔터키 한번 눌러서 이렇게 빈줄 해놓고 작업을 해야 합니다. 빈줄 두세 개더 만들어 놓아도 상관없는데요. 커서는 반드시 이렇게 표 제목 아래 빈줄에 띄어쓰기 전혀 하지 않고 이 상태에서 작업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먼저 메뉴를 보도록 할게요. 메뉴에서는 입력으로 가서 이렇게 열고 표로 가서 마우스 드래그하면 몇 줄, 몇칸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시험에서는 현재 저희 문제 보여지는 것처럼 6줄에 5칸 이렇게 출제되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6줄에 4칸 이렇게 출제되기도 합니다. 그거는 표에서 문제지에 나온 표를 보고서 확인도 해봐야 되겠죠? 이렇게 만드는 방법이 있고요. 바로 아래 보면은 표 만들기 있어요. 단축키 컨트롤 N, T라고 되어 있죠. 이걸 이렇게 누르거나 마우스로 몇줄몇칸 이렇게 해도 되고요. 직접 한번 해볼까요? 표에서 6줄에 5칸으로 한번 해볼게요. 위에 몇줄몇칸써 있죠? 6줄에 5칸 이렇게 하면 바로 이렇게 만들어지고요. 아니면은 입력에 표에서 표 만들기. 이걸 하면 이 대화상자 나타나는데요. 단축키로 커서 여기 있는 상태에서 컨트롤 NT 눌러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이렇게 표 만들기 이 대화상자 사용할 때는요. 그리고 기타 설정을 미리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도구 상자도 미리 보고 표 만들기 하도록 할게요. 입력에 가서 그리고 표가 있습니다. 표 위에 있죠? 아이콘 클릭을 하면 이렇게 표 만들기 대화 상자가 나타나고요. 편집에도 있다고 하는데요. 먼저 도구 상자 열어볼게요. 여기에선 똑같이 표가 있습니다. 위에 이걸 클릭하면 표 만들기 대화 상자가 나타나죠. 제일 처음에 설명했던 입력에 이 메뉴로 사용하는 몇줄몇칸 그렇게 선택해서 사용하는 방법 그게 편할 수도 있는데요. 추가적으로 설정할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표 만들기 이 대화상자 사용하는 것을 권합니다. 그러니까 단축키나 도구상자 입력이나 편집, 입력이냐 편집 이것도 그냥 만약에 도구상자 이용한다면 입력에서 할 건지 편집에서 할 건지 딱한 가지만 기억을 해주세요. 그걸로만 반복 연습을 해주세요. 자, 그러면 저희 이번 문제에서는 줄게 수는 6이고요. 칸 개수는 5칸이 되겠죠. 그리고 크기, 너비와 높이를 각각 지정할 수 있는데요. 문제지에서 지시사항을 잘 보세요. 제일 먼저 크기가 나와 있죠. 너비는 정확한 값이 지정되어 있지 않고요. 몇에서 몇까지, 높이도 지시가 안 되어 있는 경우도 있는데요. 지시가 되어 있다면 몇에서 몇까지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8에서 80까지가 너비죠. 그러면 이거는 그냥 단에 맞춤을 해주면 됩니다. 직접 임의의 값으로 이렇게 79, 80, 뭐 이렇게 지정해도 돼요. 하지만 여기는 그냥 단에 맞춤 한다고 그렇게 기억을 해주세요. 그러면 이제 높이. 높이는 값이 지정 안 되어 있다면 자동으로 하면 되고요. 높이가 지정이 되어 있다면 임의의 값으로 여기서 직접 입력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높이의 값이 33에서 34로 지정되어 나타난다. 그런 경우에는 따로 할 필요 없고요. 여기도 그냥 자동 상태로 해주면 돼요. 그래서 너비는 단에 맞춤, 높이는 자동 이렇게 지정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아래에 기타에서 글자처럼 취급이 있고요. 마우스 끌기로 만들기 이두 가지가 있는데요. 마우스 끌기로 만들기라면 저희가 여기에 크기를 지정을 했더라도 마우스로 드래그한 만큼의 크기로만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렇게 체크해서 사용할 필요가 없는 기능이에요. 시험에서는 필요가 없습니다. 글자처럼 취급, 이거는 무조건 체크해 두세요. 왜냐하면 표는 표 자체를 가운데 정렬해 줘야 돼요. 표를 커다란 하나의 글자처럼 인식하게 해줘야 되기 때문에 글자처럼 취급, 이것은 반드시 체크를 해놓아야 합니다. 그럼 이제 6주룩한 너비 단에 맞춤 높이 자동 글자처럼 취급 이 상태에서 만들기 눌러주세요. 커서는 표 안쪽으로 이동해 있죠. 그러면 저희 지시사항 중에 크기와 위치까지는 완료가 된 거죠. 다음으로 모든 셀에 안 여백이 있습니다. 이것도 실수로 감점되는 수험생들이 꽤 있습니다. 왜 그런지 보도록 할게요. 먼저 커서가 안쪽에 있는 상태.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개체 속성 들어가야 되는데 찾기가 어렵죠? 이런 경우에 글상자에서 개체 속성 들어갈 때 어떻게 했죠? 테두리로 마우스 이동했죠? 마우스 테두리 가면 이렇게 점선 보이죠? 더블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 표셀 속성 이렇게 대화상자 나타나는데요. 여기 보면은 여백 캡션 탭이 있습니다. 여기 클릭을 해주세요. 바깥 여백이에요. 여기서는 안 여백이 아닌 바깥 여백이기 때문에 지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기는 일 상태로 전혀 손대지 않습니다. 꼭 기억을 해주세요. 그러면 모든 셀의 안 여백은 어디서 하냐? 옆에 하나씩 눌러보세요. 그러면은 이렇게 마지막에 있는 표 탭에 모든 셀의 안 여백 지정되어 있는데요. 왼쪽, 오른쪽, 위쪽, 아래쪽 이렇게 지정되어 있죠. 그러면 여기 값을 여기 직접 입력해도 되는데요. 요 화살표를 올리면 이렇게 자동으로 2로 지정되어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왼쪽과 오른쪽만 2mm로 지정. 그리고 위쪽과 아래쪽은 0.5 상태에서 절대 손대지 않습니다. 기억을 해두세요. 그리고 기본 탭에서 만약에 표 만들기 할때 글자처럼 취급을 체크하지 않았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체크를 해두면 됩니다. 그리고 표는 글상자와 다르게 크기 고정 체크하지 않은 상태더라도 너비와 높이를 여기서 수정할 수는 없어요. 여기서는 값이 몇으로 되어 있는지 확인만 할수 있고요. 수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보는 정도로만 확인하고요. 크기 조정은 조금 이따 다시 설명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여백, 모든 셀의 안여백, 그 중에 왼쪽, 오른쪽 2mm만 지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제 설정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제 다음 지시, 전체 행의 셀 높이를 갖기가 있는데요. 이거는 제일 나중에 설정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은 넘어가 주세요. 반복 작업하면서 제일 나중에 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실수로 까먹진 않을 거예요. 다음으로 이제 테두리 지정이 있는데요. 표 안을 드래그해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 커서를 이렇게 ESC키 키보드에서 누르거나 다른 곳 클릭을 해주세요. 교재 설명에서는 표 안에 내용 입력하고 바로 설정하는 게 나와 있죠. 저희도 먼저 내용을 입력하는 것부터 하도록 할게요. 먼저 내용을 그대로 보이는 그대로 입력을 해주세요. 그리고 입력할 때 이런 경우도 감점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구분 이렇게 입력을 한 후에 띄어쓰기 자기도 모르게 하는 경우 있어요. 이런 경우에 감점이에요. 띄어쓰기 하나도 한 개의 글자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감점되지 않도록 주의를 해줘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각각 내용들 입력을 해주는데요. 탭키 누르면 이렇게 셀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마우스 움직여서 이렇게 클릭하지 않아도 입력하고 탭키 누르고 하면서 모두 입력할 수 있을 거예요. 내용을 이렇게 모두 입력을 해주고요. 입력했을 때 천단위 구분 기호가 이렇게 입력되어 있는 문제도 출제가 될수 있겠죠. 입력할 때 미리 입력해줘도 되고요. 그런 경우에 블록 설정해서 천단위 구분 기호가 나타나야 되는 셀 있죠. 그냥 숫자가 나온 셀 모두 이렇게 그냥 같이 선택해주면 돼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른 다음에 천단위 구분 쉼표 자리점 넣기라면 천 단위로 올라가는 곳에만 이렇게 콤마가 되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현재는 저희 필요 없으니까 천 자리점 빼기로 다시 해놓고 작업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각 셀, 이걸 하나의 셀이라고 하는데요. 각 셀의 데이터들, 여기 입력하다 보면은 한 셀의 내용이 너무 커서 두 줄로 입력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제가 추가로 입력하면 이렇게 여기가 넓어졌죠. 이런 경우에 너비를 조절해야 되는데요. 왼쪽에서부터 순서대로 조절하려고 하지 말고요. 뒤에 너비 넓지 않아도 되는 셀부터 이런 식으로 조절해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셀 값들 이렇게 모두 두 줄이 아닌 한 줄로 나타날 수 있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혹시나 이렇게 만약에 두 줄로 나타나는 셀이 있었을 때 이 높이를 조절하려고 하면 절대 안 됩니다. 높이를 조절하는 경우에 나중에 셀 높이를 갖게라는 그 기능을 직접 지정할 건데 그때 지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각 셀의 내용이 두 줄로 입력되는 데이터가 나타난다면 절대 셀 높이는 조절하지 않고요. 제일 끝에 있는 셀부터 이 왼쪽에 새로 테두리를 잡고 움직여서 너비를 조절한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세요. 표 전체의 바깥쪽 테두리는 잡고 이렇게 표 전체 너비를 조절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너비는 지시되어 있는 크기 78에서 80mm 범위 안에 들어오게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전체 표 너비는 조절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현재 문제에서는 각 셀의 데이터들 너비가 두 줄로 바뀌는 경우 없기 때문에 너비 조절하지 않고 그대로 놓으면 되는데요. 저희가 높이를 조절을 하지 않은 상태예요. 표의 높이를 Ctrl NK라는 것 또는 표의 테두리 더블 클릭해서 나타나는 대화 상자 여기에서 기본에서 봤을 때 높이가 27.14라 지정되어 있는 범위가 아니죠. 이런 경우에 셀 높이 같게 하는 기능이 있지만 그건 따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기능 여러분이 혼동할 수 있으니까 보여주지 않을게요. 그냥 제가 하는 대로 교재 설명에도 나와 있는데요. 그 설명대로만 따라서 해주세요. 먼저 이 데이터 모두 이 안에 드래그해서 이렇게 선택을 해놓으세요. 그리고 왼손으로 키보드에 컨트롤 키 한번 누르세요. 그리고 오른손으로 키보드에서 화살표 키 있죠? 아래쪽 화살표 키, 컨트롤 키 누른 상태로 아래쪽 화살표 키한 번만 눌러주세요. 그리고 다시 한번 대화상자 개체 속성 들어갈게요. 그러면 크기가 33.13 이렇게 범위 안에 들어오죠? 네, 딱한 번만 키워주면 돼요. 만약에 여기서 한 번만 더 키워주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 39.12가 돼서 너무 크기가 커지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않고요. 한 번만 딱 키워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컨트롤 위 화살표 키 눌러서 가장 작은 상태에서 컨트롤 아래 화살표 키한 번만 누른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표의 높이가 33에서 34mm 범위가 아닌 33.15mm로 정확히 이렇게 지시가 되어 있다고 해도요. 저희가 한번 키운 상태 크기가 33.13이죠. 이걸 여기서 수정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놓아주시면 됩니다. 제가 했던 방법 그대로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컨트롤 위 화살표 키 눌러서 가장 작은 상태, 이 상태에서 컨트롤 아래 화살표 키 눌러서 딱한 번만 키워준다. 그러면은 높이는 지시된 범위 안에서 만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교재 설명에서 보면은 다음으로 표의 글자처럼 취급 지정해 주는 것, 그리고 표 안쪽 여백에서 왼쪽과 오른쪽 지정하는 것 설명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교재 설명에서는 셀 높이를 같게 이거를 지정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저희는 표의 각 줄의 셀들이 모두 같은 크기로 제일 작아진 상태에서 동일하게 키웠기 때문에 이셀 높이를 같게 기능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여러분이 실수로 이런 식으로 아니면은 아래쪽에 이셀 이것과 이것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죠. 이런 경우에는 모든 셀 선택해서 셀 높이를 갖게 마우스 옆으로 누르면 셀 높이를 갖게 기능이 있습니다. 아니면은 위에 도구 상자가 이렇게 추가되어 보이는데요. 표 디자인이 있고 표 레이아웃이 있죠. 그래서 표 레이아웃에서 셀 높이를 갖게 이거를 해줘도 돼요. 그러면 동일하게 저희가 방금 전에 했던 컨트롤 위 화살표 키 가장 작은 상태에서 컨트롤 아래 화살표 키그 상태하고 동일하게 됩니다. 그래서 셀 높이를 갖게까지는 안 해도 컨트롤 화살표 키 이것만 조절 잘하면 지정된 범위 안에서 표를 너비와 높이 모두 맞춰 놓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블록 설정 전체 표 안에 전체 블록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알파벳 L 키를 누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알파벳 L 키 이거는 영어의 뭐의 약자냐면 선. 선은 영어로 라인이 되겠죠. 그리고 영어로 컬러 같은 경우에는 그냥 색상, 컬러가 되겠죠. 그래서 첫 글자예요. 선을 조절할 때는 L, 색상 조절할 때는 C. 이걸 누르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셀 블록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알파벳 L 키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출제 유형에 보면은 이렇게 표 미리 만들어져 있는 최종 결과 값이 보여지는데요.
시험지 문제지에서도 문제로 출제된 문서에 표 모양이 나와 있습니다. 그 모양을 보고서 테두리 지정해 주면 되는데요. 우선 테두리의 굵기 같은 경우에는 지시가 되어 있는 것으로 그대로 따라해야 돼요. 그리고 표에서 테두리 지정할 땐요. 선모양 바로 적용. 이거는 그냥 무조건 체크 해제한다. 그렇게 기억을 해주세요. 체크하고 작업해도 되는데요. 선모양 바로 적용이 체크되어 있는 상태에서 종류와 굵기를 바꾼다면 여기 선택되어 있는 게 동시에 바뀌어져 버려요. 그러면 이전에 설정했던 게 다른 값으로 변경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선모양 바로 적용은 체크 해제해 놓은 상태, 이 상태에서 작업을 한다. 그렇게 기억을 하세요. 그러면 이제 테두리에 대한 지시를 보면은 표 안쪽은 실선, 표 바깥의 위쪽과 아래쪽 실선, 그리고 값이 지정되어 있고요. 그리고 표 바깥의 왼쪽, 오른쪽은 선 없음, 제목행 아래쪽과 합계행 위쪽은 이중 실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표를 직접 보면서 하라고 했죠. 표 전체 풀로 설정되어 있으니까 이 상태에서는 위쪽, 아래쪽, 왼쪽, 오른쪽 작업할 수 있겠죠. 지시되어 있는 첫 번째 표 안쪽은 실선 0.12mm. 이거는 기본 값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따로 설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면 바로 다음에 나온 것 하면 되겠죠. 표 바깥의 위쪽과 아래쪽 실선 0.3mm. 그러면 종류 실선에서 굵기만 바꾸면 되죠. 0.3mm 선택해서 위쪽, 아래쪽, 바깥쪽을 이렇게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표 바깥의 왼쪽과 오른쪽은 선 없음이죠. 여기와 여기에 해당되겠죠. 그러면 선모양 바로 적용 체크 해제되어 있는 상태로 해야 돼요. 여기에서 선 없음 선택, 굵기는 선 없기 때문에 따로 지정하지 않고요. 바로 왼쪽 바깥, 오른쪽 바깥을 선택, 그리고 이제 설정을 눌러서 지정을 해주면 방금 지정한 것처럼 이렇게 나타나요. 왼쪽과 오른쪽은 점선 붉은색으로 나타나는 건 선이 없다는 표시예요. 이제 다음 지시를 위해서 다시 블록 설정부터 해야 돼요. 바깥이 아닌 안쪽에 이 제목행의 아래쪽, 그리고 합계행의 위쪽, 여기를 지정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각각 지정을 하는 경우도 이렇게 선택할 수 있지만, 이렇게 하는 것보단요, 아래쪽에 이네개 있죠? 이걸 블록 설정해 주는 게 훨씬 작업하기가 편해요. 그럼 이 상태에서 다시 알파벳 키, L키 눌러주세요. 이번에는 위쪽과 아래쪽에 이중선으로 보이고 있죠? 종류를 이중선 선택을 먼저 해주고요. 굵기 지정되어 있죠? 그러면 여기는 0.5 변경할 필요 없네요. 바로 이 상태에서 위쪽, 아래쪽 선택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설정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테두리에 대한 거는 모두 끝이 났습니다. 이제 제목행에 대해서 설정을 하도록 할게요. 제일 위에 있는 제목행만 드래그해서 블록 설정해 주세요. 그리고 먼저 셀 배경색. 아까 테두리는 라인, L키였죠? 색상 바꾸는 거는 표에서는 C키 눌러주면 돼요. 이렇게 누르면 똑같은 대화 상자인데요. 테두리가 아닌 배경 탭 선택될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C키가 생각이 안 난다면 L키 누른 다음에 배경 탭으로 와도 동일하게 작업할 수 있습니다. 채우기를 색을 먼저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면색을 열어주세요. 그리고 이제 색상 지정하는데요. 테마 색상표에 가져가 보면 기본 선택되어 있는데요. 이 상태에서 보면은 아래쪽에 초록이 있어요. 그런데 RGB 값 보면은 0, 1, 2, 8, 0. 지시되어 있는 것과 다른 색이죠. 이름만 초록 똑같죠. 이걸 선택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저희는 위쪽에 다시 선택해야 되는데요. 위에 있는 초록 선택을 하면 RGB 40, 150, 110. 동일한 것으로 되어 있죠. 뒤에 몇 퍼센트 밝게 그런 거 없죠. 그러면 이것을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설정을 누르면 바로 색상이 변경되어 나타나겠죠. 자, 이거는 교재 설명에서처럼 알파벳 C키 누르지 않고도 작업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블록 설정하는 거는 우선 동일하고요. 표 디자인 탭 가주세요. 그리고 표 채우기로 가서 여기에서 색상 지정을 동일하게 선택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엔 합계행을 C키 누르지 않고 표 디자인 탭 여기에서 지정하는 걸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위쪽에는 글꼴 지정이 있으니까 이거부터 하도록 할게요. 블록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위에 글꼴로 가서 글꼴 이름 휴먼 고까지만 하면 바로 나타났죠? 휴먼 고. 한 컴에서 설치한 글꼴이 아닌 경우에는 여기에 나타나지 않을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여기에 이렇게 입력해서 모든 글꼴에서 휴먼 고딕 찾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휴먼 고딕을 이렇게 클릭을 해주세요. 글꼴이 변경되었죠?
진하게 속성 지정을 여기 서식에서 해주고요. 글자 색깔도 하향으로 변경해주세요. 색상 하향, 여기 테마 색상 표에 하향이 안 보인다면 바로 옆에 있는 팔레트 클릭해서 하향 지정을 해주면 된다고 했습니다. 이제 아래쪽 합계행에 대해서 설정해줘야 되는데요. 블록 설정 이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합계행에서 알파벳 C키를 눌러서 여기에서 배경 동일하게 색으로 해서 하향에 15% 어둡게 이걸 선택을 해주거나 아니면은 표 디자인의 표 채우기에서 색상 동일하게 하향에 15% 어둡게 색상 값은 확인을 해주고요. 이렇게 지정해주는 것 동일한 방법이라고 했죠. 이렇게 지정을 해주면 그리고 이제 글자 모양 진하게 속성 지정을 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표에 대한 전체 지시사항에서는 정렬 방식만 가운데 정렬로 맞춰주면 되죠. 세부 지시사항의 표에 대한 정렬 방식은 이거는 표 안쪽에 대한 정렬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표를 글자처럼 취급, 표를 한 개 커다란 글자로 선택한다고 했죠. 글자인 경우에는 이렇게 위에 것도 보면은 정렬 이렇게 바꿀 수 있죠. 그러면 표도 정렬을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표가 이렇게 선택되어 있다면 그냥 가운데 정렬을 하면 되고요. 만약에 커서가 안쪽에 이렇게 깜빡이고 있다면 커서가 안쪽에 있으면 정렬 바꾸면 그 셀만 이렇게 지정이 되겠죠. 블록 설정이 이렇게 되어 있다면 이 블록 설정된 각 셀들이 가운데 정렬로 변경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표 바깥쪽, 여기 보이죠? 바깥쪽에 커서를 놓아야 되는데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커서가 표 안에서 깜빡일 때 키보드에서 Shift키 누른 상태로 ESC키, Escape를 하면 표 바깥으로 이렇게 커서가 빠져나오고요. 표 왼쪽 바깥에 이렇게 깜빡이는 게 보여요.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표의 왼쪽, 여기에서 한번 클릭하세요. 그러면 이 줄만 블록 설정됐죠? 여기를 가운데 정렬 이렇게 지정을 해줘도 돼요. 또는 커서가 이렇게 마지막 셀에 깜빡이고 있을 때 키보드에서 오른쪽 화살표 키 있죠? 한 번만 누르면 표의 바깥쪽 오른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이 상태에서 가운데 정렬 이렇게 지정을 해주면 되겠죠. 어떤 방법 하든 여러분이 쉬운 방법 딱 하나만 기억하세요. 표 안에서 Shift ESC키 눌러서 표 바깥에 나왔을 때 가운데 정렬하거나 표 이렇게 클릭 한번 왼쪽에 여백에서 클릭한 후에 가운데 정렬하거나 표 마지막 셀에서 오른쪽 화살표키 한번 눌러서 오른쪽 바깥으로 빠져나왔을 때 가운데 정렬하거나 모두 동일하게 표가 있는 줄을 가운데 정렬로 지정을 해주는 거예요. 연습문제 내용들도 작업 파일을 불러와서 문제 1번에서 3번까지 작성해 보는데 큰 문제 없을 거예요. 문제 2에서 보면은 비어있는 셀에 대각선으로 선 그리는 게 나와 있는데요. 여기 이렇게 마우스 드래그 했다가 다시 이렇게 하면 여기 블록 설정할 수 있죠. 여기를 라인 알파벳 L키 눌러주고요. 여기 보면은 대각선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필요한 대각선 이런 식으로도 만들 수 있고요. 필요한 대각선을 이렇게 필요한 만큼 지정을 해서 설정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표 안쪽에 있는 내용들 정렬을 아직 하나도 안 한 상태죠. 그 내용은 다음 강의에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계속 이어서 작업하려면 이 파일은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해주세요. 저장하지 않아도 브록 파일에서 바로 파일을 불러서 작업할 수도 있긴 합니다.